모든 피부 관리 시술은 대개 MTS라 하면 흔히들 상처를 깊게 내서 피가 많이 나야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K뷰티 스쿨에서도 상처와 출혈이 심하지 않고 좀더 차별화된 HLP MTS 시술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HLP MTS 시술은요, 하이드로, 리프팅, 포, 첫자를 따서 HLP예요. 이 HLP MTS는 말 그대로 물광, 리프팅, 모공을 관리함으로써 세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MTS 시술이에요. 물광 관리, 리프팅 관리, 모공 관리, 효과를 한 번에 내기 위해선 그에 맞게 니들링법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물광 관리 니들링 테크닉은요, 롤링 기법이에요. 원을 그리듯 시계 방향으로 터치하는 거고요. 피부 전면에 고루 앰플이 투입되기 위해선 원을 그리는 것처럼 롤링 기법을 이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니들링 테크닉을 이용하여 관리를 한다면 한 번의 관리로 수분의 물광 효과, 리프팅업 효과, 모공 축소 효과를 얻어 맑고 건강한 피부 미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MTS 시술 전 주의사항, 관리법에 따른 시술 기법, 얼굴 부위별 니들 길이의 조절까지 정말 하이레벨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